물도 잘 나오고 뭐 내장이고 뭐 질만 하겠구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네가 집을 나가니까 아 같이 바둑 둘 사람이 있어야지. 바둑 들어왔다. 전진당은 공천 심사 중인 거 알고 있냐? 네.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에서 위단이가 1등을 했다더구나. 그렇겠죠. 대안이만큼 인지도 있는 예비 후보도 없을 테니까요. 맞다. 뭐 인지도로 따지자면 너보다는 위단이가 훨씬 높아. 다투자고 오신 거면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해봐라. 우주물 예정지 부근에 아버지가 땅을 사뒀다는 소문이 돌던데요. 근거 없는 헛소문이다. 검찰이 수사 중이라니까 기다리면 진실이 드러나겠지. 편견이 이렇게 무섭다.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낚인지. 편견이 이유 없이 생기진 않죠. 검찰 수사 결과가 내가 투기하지 않았다고 나와도 사람들 믿지 않을 거야. 사실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걸 사실이라 생각하니까 편견이 이렇게 질겨. 집 나오고 탈당한다고 해서 편견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것도 다 죽으라고 생각해. 정치를 하는 이상 사람들의 편견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말인가요? 맞다. 다만 편견을 무시할 수는 있지. 힘이 생기면. 아 참. 그 네가 마음에 두고 있다는 아가씨 말이다. 그 이름이 정수현이라고 하던가? 그 논쟁 메인 작가라고 하던데. 집을 나왔는데도 아버지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네요. 반대하겠다는 게 아니다. 뭐 혜진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결혼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 맞는 상대랑 해야지. 의외네요.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그래. 그 심지도 굳고 딱 부러진 친구 같던데 잘 만나봐. 가지. 정 작가가 마음에 드셨나 보네요. 그 친구는 우리 준호한테 없는 걸 가지고 있거든. 서민이라는 타이틀. 국민들이 좋아할 영부인상 아닌가? 응?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보수의 가치는 변하지 말자가 아니라 천천히 변하자는 거죠. 아니 5G 시대잖아요. 천천히 변해서 어떻게 속도를 맞춰요? 저 핸드폰 좀 들어보실래요? 왜요? 저거 봐, 저거 봐. 천천히 변하자면서 자긴 최신폰 쓰고 있네. 난 또 2G폰이라도 쓰는 줄 알았네. 아니 그 아버지가 민국당 당대표시잖아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 무소속으로 나가겠다는 거, 이거 진심이에요? 물론이죠. 아버지와 전 정치적 지향점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 후광이나 정치 자산 없이 제 힘으로 정치를 시작하고 싶어요. 아니 또 이래놓고 지지율 안 오르면 보수 후보 단일화다 뭐다 하면서 뭉칠 거잖아요. 맞아요. 나도 후보 단일화 한다는데 자 500원 걸겠습니다. 아 쉽지 않네. 강준호인가? 이 불쑥 전화 걸어 죄송합니다. 저 전진당 백수창입니다.